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321페이지죠.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계약법 강론이다라고 해서 민법상 전형 계약인 15개 계약 중에서 매매, 교, 뭐 매매, 환매, 뭐 환매 매매에 들어가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6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나오죠.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 특히 이제 매매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매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건 계약의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면, 그냥 매매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지. 매매했으면 계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매도인이라고 칭하고 매수인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부동산을, 그래요. 그냥 이거는 건물 그러지 말고 부동산이라고 보통 이제 하자고 했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했고,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매매 계약은 특별한 형식과 절차 필요 없습니다.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고,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고, 쌍방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쌍유불락 계약이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약은 다 쌍유불락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동시 이행해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실이나 금전에 대한 과실이나 목적물, 금전에 대한 과실을 이자라고 하고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그냥 과실이라고 할게요. 뭐 과실, 그래서 이자를 한번 구분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죠.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요식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불요식 행위입니다. 어떤 거, 형식과 절차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낙성 계약이다라고 해서 뭐만 가지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거 갖고 문제 낼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요 말인 거예요.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재산권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요식 계약이다. 이거 낼거 없잖아요. 명시, 뭐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가끔가다 내면은 자,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는 서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자, 이런 거고. 자, 그럼 요거에 관해서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뭐 명시적으로 구두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지급 시기가 언제냐?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않았어도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을 하면 같은 시기에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동시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을 요때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개념도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고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재 인도하고 있다. 그럼 이 기간 중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사용이익 등 과실도 같이 지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데 매매대금을 미리 줬다. 이거에 관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먼저 줬다고 해서 매도인이 같이 줄 필요는 없어요. 매도인은 자기 이행기에만 이행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쌍무계약이니까 이런 거고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래요? 권리의 하자,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 권리의 하자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하자의 종류, 담전용 일소, 이렇게 우리, 요거 가지고 공부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대기, 이렇게요. 그래서 줄 쭉 쳐가지고 요거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동그라미 이렇게 커 나가는 거고, 여기는 X가 줄어져 나가는 거죠. X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그라미 이쪽에다 하나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는 선의의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 이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청구, 제척기간 이거였잖아요. 이 동그라미 들어간 건 다 선악불문하고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여기도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여기는 전부 다 뭐만?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도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제할 때 손해배상을 하지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은 그냥 해제하면 된다.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있잖아요. 이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쪽에 좀 조금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와 종류물이 나중에 특정물로 바뀐 경우 이렇게 나눠서,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종류물이 특정이 됐을 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특정물로 보는 거예요. 종류물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서 해제와 손해배상, 또는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걸 도대체 왜 썼느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특정물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이 종류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한 다른 물건에, 그래서 완전물에 급부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행사는 서로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하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이 선이 무과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혹시 어떤 토지 위에 법령상 제한이 있대요. 법령상 제한. 토지 위에 법령상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지 권리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하고요. 또 이번에는 물건의 하자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경매에 있어서 하자죠.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자, 이거는 매도인 갑이 채무자고 채권자 을입니다.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는데, 병이 경락을 받았어도 누구에게 산 거예요? 갑한테 산 거거든요. 이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만 적용하는 것이지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 이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매매 목적물 위에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이때는 계약을 뭐합니까? 해제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금 감액 청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 계약의 해제 및 대금 감액 청구는 여기다가 행사하는 건데, 혹시 이 사람이 무자력이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2차적으로 여기다가, 1차적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여기다가 행사하는 거죠. 그럼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채권자에게는 배당받은 금액에 전부를 돌려달라. 그래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니까 해제를 하지만 여기는 해제할 게 없죠. 그럼 해제 대신 하는 게 전부를 배당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혹시 대금 감액 청구할 거는, 여기 대금 감액 청구 대상이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계약을 매매대금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자담보 책임이고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담보 책임의 문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혹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인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경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자라고 하는 건, 여기는 물건의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거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버릴 수도 있다. 이제 매도에는 담보 책임의 핵심 내용이 이거고, 매매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 우리 문제로 가면요, 321페이지에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현실 매매도 낙성 매매요. 그냥 현실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인도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자,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불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뭐 요물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요물계약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이제 매매의 효과고요.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라는 계약을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고,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게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매매계약이요. 그럼 뭐 계약을 체결했다. 합의 약속했어요. 중도금 1억 원 주고 잔금 1억 원 이렇게 주기로 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한 건데, 이게 매수인이 제대로 이행할지 안 할지, 매도인이 제대로 이행할지 안 할지 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즉 강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이걸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본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독종 계약이다. 본 계약과 완전히 다른 계약이지만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본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면 계약금 계약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 계약금을 약정을 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급부까지 해야 성립하는 계약이야. 이런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요물 계약입니다. 급부가 없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이때 이 계약금의 효력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써먹는 위약금이죠. 또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계약의 성립을 증거할 수 있는 증약금이고, 계약을 해제할 때 써먹는 해약금이에요. 이 해약금에 관해서는 금방 우리 앞 시간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인데 이 특약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서 위약 벌로 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예정이죠.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비교해서 어떤 게 크든 관계없이 계약금까지만 몰차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약벌의 경우에는 뭐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 너무 많으면 감액도 가능하지만 이건 감액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언제나 그런 거야. 언제나. 그리고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반대특약이라고 하잖아요. 반대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그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고 방법은 교부받은 자와 교부한 자, 교부받은 자는 배액상관하고 교부한 자는 그 포기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법 제565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 쪽에서는 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과실 어떻게 할 것이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금 계약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세 파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다 말았는데요. 옳은 거 현실 매매도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할 때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 계약이고 요물 계약의 대표 주자가 계약금 계약 아니면 보증금 계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정물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맞았고요. 재산권 이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이 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효 맞습니다. 법률에 의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도 사실은 뭐 예약 이거는 계약 총론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매매 예약이다라고 하는 건 예약의 특성을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럼 그 예약의 성질이 뭐냐는 얘기죠. 예약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본 계약 합시다 라고 하는 합인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뭐 하자고요? 본 계약을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합이기 때문에 이 예약도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뭐 하자는 계약이에요? 본 계약 하자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채권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채권 계약이에요. 이때 그 예약에 의한 본 계약 합시다라고 하는 채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 계약 합시다라고 하는 예약 완결권이 생겨요.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이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이런 채권, 본 계약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 계약이거든요. 이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이 모두 다 행사할 수 있으면 쌍방 예약이고 일방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으면 이게 일방 예약인데 우리 민법에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하는 건 일방 당사자만이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하면은 본 계약 성립의 효과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뭘로 했습니까? 형성권으로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 예약은 채권 계약이고 이 예약에 의해서 발생한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에요. 이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있었으면 그 약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없었으면 이제 약정이 없었으면 최장 10년입니다. 최장 제척기간 10년인데 또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우리 이거 해제권에서 봤잖아요. 최고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해제권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최장 10년인데 그것도 형소권이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해제권 행사해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해제권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 형성권으로서 예약완결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에 관한 설명 3번 문제인데 매매 예약은 예약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 좋습니다.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인 제3자 아니죠. 채권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의 당사자만이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냐, 최초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해야 돼요. 만약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라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는 예약한 게 없잖아요. 또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가등기에 이전 등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아니죠. 저 예약완결권도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형성권으로서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도 가능한 거죠. 가등기의 부기등기, 즉 가등기의 또 다른 가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예약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일방적 의사 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예약 완결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의무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이 이제 계약금에 관한 문제네요. 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느냐.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될 때는 당사자 중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고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행 준비만 한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행의 착수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요거 이상은 돼야 이행에 착수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계약금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수령을 거부한답니다. 수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행 제공까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 중 일방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중도금을 이미 줬답니다. 그럼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디귿, 리을 두 개가 답이 되겠고요. 7번은 우리 27의 기출문제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했고 중도금과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독종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독종 계약이다.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고요. 을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쌍방이 언제든지 배액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놓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약정 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요.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예, 그래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고 즉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판례에 의할 때 틀린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지만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 될 필요는 없다. 다음날 체결한 계약금 계약도 유효다. 왜요?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을이 위약한 경우에 배액상환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왜냐하면 지금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고 이 특약만 있었지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는 반대 특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약금이면서 반대 특약 없었으니까 해약금으로서 효력을 다 갖는 거죠. 자, 또 을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된다 이거 맞고요. 갑이 을이 제공하는 계약금에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다 해도 을이 이를 공탁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갑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해놓은 경우에 갑은 이미 이행에 착수해 들어갔다. 융자 신청만 가지고 이행에 착수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틀렸고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끝났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 이행관계가 나오네요. 자, 1번 맞았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건의 하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수인 선의 무과실인 때는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지 혹시 과실이 있다든지 악의가 있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계약에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해제 손해배상 대신 하려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어요. 매매 계약 체결 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가 아니라 매도인에 속해야 되죠. 인도가 된 날로부터 인도되기 전에는 당연히 매도인 소유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이 목적물을 인도한 날이에요. 목적물 인도한 날로부터 매수인이 과실을 갖게 되는 거고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갖는데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혹시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생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또 매수인에게 속하는 거죠. 대금이 완납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날로부터 이후에 생긴 과실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과실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적물 인도한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자,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 먼저 인도받았대요. 그날로부터 대금 이자 지급하고요.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 비용이니까 채무자의 의무 이행 비용이잖아요. 채무자 부담하고 계약 비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건 둘이 합의에 의해서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임의 규정이죠. 또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계약 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로 된다라고 하는데 대금이라고 하는 건 지참 채무예요. 들고 가서 주는 겁니다.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주소지에 가서 줍니다. 자,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그래요.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잔대금 주려고 가서 봤더니 이거 내 물건인데 왜 갑물건으로 되어 있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금 지급 거절해야 되겠죠. 그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대요. 그러면 대금 지급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에 갑을 사이에 엑스토지 천제곱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는데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이에요. 천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엑스토지 전부가 갑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이며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은 자신의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잖아요.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네요. 이거 맞았네요. 여기다가 끼워넣기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며 이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잖아요.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은 자신의 선악 묻지 않고 대금감액 청구 대금감액 청구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그렇죠? 선악 불문하고죠. 동그라미 들어간 건 선악 불문하고 뭐 빈칸은 전부 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토지 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용익권능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은 내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합니다. 악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면 갑은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도 맞았고요. 갑, 을이 1000제곱미터의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으나 X 토지가 실제로는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수량 부족이잖아요. 이 경우에 을은 자신의 선악 묻지 않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수량 부족에서는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합니다.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X토지의 저당권이 존재해도 그 사실만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담보권이 실행이 됐을 때 담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14번, 15번 문제 똑같고요. 15번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내용이고요. 14번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고. 자, 그다음에 16번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거든요. 내용 똑같습니다. 요 표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민법 574조의 담보 책임은 특정물이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에 하나요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야. 특정물이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가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매수인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대금 감액 청구,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의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우리 판례가 목적물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당권 또는 전세권 실행으로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담보권능이 실행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이 담보권능 실행은 가등기된 건물이 본등기가 격려되면 가등기된 물건을 매수하고 본등기가 격려됨에 따라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가압류가 격려된 물건을 매수했는데 나중에 번압류 및 경매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때 이를 상실한 매수인은 그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하겠습니다. 18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의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됐다. 그럼 이거 적용하겠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가 격려됨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건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4번에 있어요. 4번에. 갑은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그의 선악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다음 중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없는 것. 그럼 악의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것들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요거. 그럼 요거 들어가면 틀린 걸로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물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 이건 악의 행사할 수 있잖아요. 목적물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선의만 하네요. 목적물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이건 악의도 하는 거죠. 그럼 기억 디귿을 빼야 되네요. 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대금감액 청구 이건 선의만 하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이 현재 답이네요.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다 행사하는 거거든요. 요 표를 가지고 있으면 예, 어쨌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똑같습니다.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데 경매의 경우에 권리 하자 있는 경우에만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경락받은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죠.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그 무자력인 경우에 2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담보 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고 경매했을 때 예외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담보 예, 채무자가 물건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알고 경매한 경우에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21번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죠.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하자담보 책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이걸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틀린 건데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 매도인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기만 하면 무조건 책임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목적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목적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백한 하자는 눈에 쉽게 보이는데 못 찾았다. 이게 과실이죠.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불특정 물의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불특정 물이 특정이 됐을 때, 종류물 특정됐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경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답니다. 경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물건의 하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5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습니다. 25번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요.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다. 그럼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는데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냐? 이행이익이란 뜻이에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에게 이행 이전 불능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매도인에게 이행 불능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경우에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에 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과실이 있을 때는 비록 악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 2번 질문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안 날이란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다는 그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속한 사실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이에요. 이전 불능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법이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에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왜?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담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극히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법률상 제한 내지는 장애, 이러한 법률상 제한 내지는 장애, 법령상 제한은 물건의 하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권리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5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높은 문제, 높은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환매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환매하고 교환에 관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